소일이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데요. 특히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어머니께서 다 맞춰주셔서 더 그게 점점 이렇게 딱 고착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 훅훅 달라지는 소율이의 입맛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 먹어? 엄마와 나의 시간, 엄마와 나의 신뢰 뭐 이런 것만 좀 이렇게 형성만 잘 되면 기분 따라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조금 쌓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소율이의 입맛을 바로잡을 활동 채소 도장 왕관 만들기입니다. 저 채소 친구들 먼저 만날 거야. 다양한 채소들을 만지고 느끼며 오감놀이를 하는데요. 채소마다 색깔도 냄새도 다르지. 어때? 좋아요. 냄새 좋아요? 그동안 몰랐던 채소들의 매력. 소율이는 오감놀이를 통해 채소와 한층 친해집니다. 소리 난다? 소율이도 거부감 없이 당근 한 입 냠. 털려나가네? 아삭아삭한 소리. 우와 맛있겠다. 이제 요리조리 자른 채소로 도장찍기 놀이를 해볼 시간. 오일 한번 문질문질 해볼까? 오일 어떤 색깔 한번 문질문질 해볼까? 하지마 공주 소율이가 놀이 시간 내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오이로 도장을 찍으면 과연 어떤 모양이 찍힐까요? 채소로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각양각색 모양을 드러내는데요. 소율이도 꽤 신기한 모양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빵빵.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왕관이야. 왕관에다가 소율이 선도 찍어보고 오이로 꽝꽝꽝꽝 도장도 찍어볼까? 네. 자, 보자. 소율이 손 찍어줄 수 있어? 채소 도장 왕관 만들기는 다양한 채소를 잘라 물감을 찍어 왕관을 꾸미는 활동인데요. 식사 시간에 쓰는 아이만의 왕관을 만들어 식사 시간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이 왕관 쓰면 기분 좋게 밥을 다 먹을 수 있대. 근데 이 왕관 쓰고 식탁에서 내려오면 밥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식탁에서만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소율이 이제 항상 기분 좋게 밥 먹기로 약속시킬 수 있어요? 네. 진짜지? 약속! 소율아, 앞으로 골고루 먹기다.